전우였습니다. 하부시. 오늘 모바일 게임은 도어즈랑 뭐랑 그냥 다 갖다 짬뽕을 시키는데, 저번에는 어몽어스랑 도어즈의 짬뽕이라 뭐는 마인크래프트랑 도어즈의 짬뽕입니다. 보시면 도어즈 크래프트라고 돼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일단 바로 뉴게임. 아니 도어즈가 요즘 뭐 그렇게 인기가 많나? 이게 2D가 아니고 3D라 더 그럴싸한데? 어 진짜 마크 캐릭터 맞고. 이건 뭐야? 아 1인칭도 되네. 도어즈는 자고로 1인칭으로 하는 게 약간 제맛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좀 쉽게 하려면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그냥 열쇠 먹고 뚫으면 되는 건가? 열쇠 먹어주시고. 여기 또 피규어하고 또 러시아 뭐 이런 거 나오겠네. 딱 보니까 이거 옷장 있네 이거. 옷장에 들어가면 될 것 같고. 하이드 눌러보자. 오래 들어있으면 그거 뭐 뭐지? 푸시인가 뭐 걔 나오나? 가만히 있어볼게. 나 뱉을까? 어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나오자! 첫 번째 방 통과! 예스! 너무 쉽고. 야 근데 체력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 안 죽는 거 아니야? 뭐 이상한 거 먹으면서 하는데. 하이드 인 더 캐비넷. 여기 숨는 거 이제 알려주네요. 이미 도어즈 100층까지 간 사람이야. 물론 내 힘으로 아니고 쉐어님 힘으로 갔지만. 이게 2D 버전, 어몽어스 버전보다는 쉬운 거 같긴 해. 러시 나온다고 뭐 소리 들리고 그런 건 없네. 아이템 파밍이 따로 없네. 서랍 열고 그런 것도 없고. 그럼 거미도 안 튀어나온단 말인데. 그럼 뭐 끝까지 가겠는데요 이거? 어, 십자가 이거 뭐야? 프로텍트? 이거 광고로 보면 주는 건가? 안 볼 수가 없네요. 아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되나 보다. 한번 죽을 것 같으면 봐주나 봐. 깨꿀인데? 자 이제 뭔가 좀 익숙해진 것 같으니까 1인칭 모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번까지 방인지 모르겠지만 쭉쭉 뚫어볼게. 어 여기 열쇠 찾아야 되네? 자물쇠 있죠? 근데 바로 찾았고. 난이도가 제로인데 그냥? 참고로 지금까지 뭐 아무것도 안 나타나. 러시도 없고 뭐 뭐야 이거? 뭐야 이건 또. 어 체크포인트인가 봐요. 어? 뭐야? 색깔이 뭔가. 뭔가 나 튀어나올 것 같이 생겨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아이씨! 아니 뭐 깜빡이도 안 놓고 그냥 러시 나와버리냐? 뭐야? 프로텍트가 됐나봐. 십자가 덕분에 죽진 않았나 본데? 아니 러쉬가 나오는 방은 녹색방인가 이렇게? 멀리서부터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튀어나오네. 아니 그냥 깜짝 놀랐다 야. 이거 잠깐만 1인칭으로 할까 해서 너무 놀랬는데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예 누구세요? 스킨? 아이언맨인데? 어 필요 없어. 지금 스킨이 문제야? 러쉬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지금 더 문제인데? 에이!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왜 나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도어즈야? 앰부시 나오나 보다. 잠깐만 일단 그러면 이거 힌트를 주네? 그럼 바로 그냥 캐빈에서 숨을게요. 숨어! 지나갔냐? 지나갔다. 또 오나? 앰부시가 한 번 왔다 그냥 가네. 어 수단 앰부시네 여기는. 아직까지 너무 쉬운 게 일단 제가 안 죽... 제 캐릭터는 안 죽었는데, 예. 실물 제가 지금 간 떨어져 죽겠습니다, 예. 자, 19번째 방. 아직 한 번도 안 죽었습니다. 사실 러쉬를 한번 스치긴 했는데, 프로텍트 때문인지 죽진 않았죠? 어, 하트가 근데 지금 너무 많아. 한번 걸릴 때마다 한 개씩 딴다 그래도 이거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그런 하트인데, 양이. 한번 일부러 한번 건드려볼까? 건드려볼까요? 하트가 많잖아. 건드려볼게. 아, 잠깐 건드려, 생긴 게 근데 잠깐만. 아, 이거, 잠깐만, 숨을게요. 생긴 게 너무 극혐이야. 어, 좀 무섭게 생겨가지고. 어, 아유, 깜짝이야. 허기워기 스킨. 이놈의 허기워기 진짜 지겹다, 지겨워. 아! 아 짜증나게 하네, 저 진짜. 아, 열받네요. 아, 한 번씩 왜 나타나는 거야, 이유 없이. 얘, 얘, 마인크래프트 그 이름 뭐냐? 얘, 그거 뭐냐? 지옥에서 나온. 가스트 너무 세요. 한 번 스치면 죽네. 어, 안 돼. 야, 근데 하트가 한 개 달았다. 아 저게 리스폰 할 수 있는 숫자네요 저 하트가. 아 이거 뭐 충분하네 그러면은. 죽어도 뭐 어 얘 왜 계속 따라오냐. 너 왜 계속 따라와 가스트야. 안 따라오지? 끝났지? 뭐냐? 오 자식이 다음 방까지 따라오려고 그랬나. 깜짝 놀랐네 진짜. 아니 그냥. 아니 마인크래프트 괴물들이 왜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좀비네. 옆으로 가자마자 옆으로 튀어야 된다. 간다!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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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리가리. 오케이. 와 컨트롤 봐라. 와리가리 와리가리. 좀비 따위에게 걸릴 순 없죠. 저놈한테 한 방 맞고 죽는다? 이거 너무 억울함. 근데 프로텍트 있는데 왜 죽은 거야 내가 지금 방금. 좀비한테 걸... 이거 어떻게 따돌려 이거. 거의 이거는 어 피규어급인데? 잠깐만 알았어 지나갈게. 왜 이렇게 빠르냐. 야 문 여는데 잠깐 그 텀 있잖아 그 틈에 걸렸어 지금. 아, 36번째 방 곧 다가옵니다. 아이 깜짝이야 씨. 아니 엔더. 아 진짜 놀랐다. 시커먼 게 등치 커가지고. 아 야 뜬금포를 올릴게. 야 요때 봐봐 요때 걸린다니까. 아니 문을 열면 가만히 서있어 얘가 못 움직이고. 시커 나오나 보다. 과연 연출이 어떨까?
둥둥둥둥둥둥둥둥. 설마 뒤에서 그냥 쫓아오나? 오, 야, 애니메이션 구현. 아, 아, 자, 알았어. 야, 이대로 그냥 뛰어간다고? 설마 지금도 오겠지? 와, 이거 봐봐. 지금도 오잖아, 봐봐. 걔가 실컷 내 앞으로 앞질렀는데. 아, 좀 나오네. 이거 왼쪽 오른쪽 잘 구별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그냥 지나가면 되겠지.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와, 오그라, 이것도 봐봐. 이것도 봐, 이것도 봐. 와. 문만 열면 얘가 렉 걸려가지고. 아, 렉이 아니고 멍청하게 가만히 서 있어. 아니 이거 버그잖아, 버그. 자, 이제 목숨 4개 남았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한 번씩 죽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왠지 목숨 많이 주더라. 이거 멍청하게 그냥 죽을 걸 예상하고 개발자님이 알면서 이거 하트 많이 넣어준 것 같은데 어떻게 문을 열 때마다 이거 렉이 얘 왜 이렇게 빠르냐. 얘 달리기 왜 이렇게 잘해. 이거 또 걸리잖아 그럼. 야이씨. 아니 문 열 때마다 죽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개발자님. 예? 아니 얘를 뭐 어떻게 따돌리란 거야. 일단 가자. 여기서 일단 빠져나갑니다. 체크포인트. 오케이 나이스. 어 와봐 와봐 무너져. 어 멍청하죠. 문도 못 열고. 아이고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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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된다. 와, 이거 프로세서 없이 못 깹니다. 문 열면 이거 지금 목숨 세 개밖에 없죠? 제 생각인데 아까 피규어가 51번인가 뭔가 어디 나올 것 같았는데 이거 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면 뻥빵까지 있을지 엔딩까지 여러분들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좋아요 버튼. 만약 못 갈 것 같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예. 어? 아 씨 뭐야 피규어인가? 잠깐만 이거 무슨 책이다. 이거 피규어다. 피규어 맞다. 피규어인데 얘를 어떻게 따돌리냐고요?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돌아다닌다 보면 따돌리시겠지. 열쇠가 어딘가 있을 거야. 얘가 근데 인공지능이 멍청해서 날 쫓아오고. 열쇠다. 열쇠 먹고 문을 열었는데 멈추죠? 오히려 피규어 더 멍청하고요? 제가 사람을 보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일정 자리를 맴도네. 51번째 방 끝인가요? 뭐야 방 몇 개야 도대체. 설마 100번째 방까지 있나? 그렇게 캠버링은 억가와 버그를 뚫고 80층에 도착하게 되는데 80번 야 이대로 그냥 끝나나 설마. 설마 이대로 끝난다고? 어? 81번 방에서 넥스트 더워 커밍 순. 아 이미 51번 방 이후로는 개발자님께서 아 이거 뭐 그 다음 방 뭐 만들지 아 대충 만들어야 되겠다 요런 느낌 있었는데 80번 방까지 질질 끄시다가 그 다음 방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다 야 요런 느낌으로. 자 일단은 지금 돈을 많이 모았으니까 뭐 살 수 있나 보자. 샵 보자. 돈 주고 사라고 이걸 스킨. 돈 주고 살 수 있나 이거? 도대체 저 돈은 왜 먹으러 간 거냐? 쓰지도 못하는 거. 에? 아무튼 이 짝퉁 게임들 문제 많습니다.